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2021년 8월 19일 밸런스 패치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 좀 미국 간 괴물도 있고 새로 나온 괴물도 있어서 오랜만에 패치 읽어주는 남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새로 나온 괴물이 동굴족 주도자라는 캐릭터예요. 동굴족 주도자라는 캐릭터인데 등급은 영웅, 4코스트죠. 4코스트의 종족은 동굴족, 직업은 사제예요. 직업이 사제인데 스킬이 좀 특이해요. 설명을 읽어보시면 이번 라운드에 사망한 가장 높은 등급의 체스 괴물이나 소환물을 동굴족 주도자와 같은 성급으로 소환을 하고 100의 마나를 부여합니다. 뭐 만약 크립 라운드면 크립을 소환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군 아군 상관없이 가장 높은 등급, 그러니까 코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1코스트부터 5코스트까지 있잖아요. 거기서 가장 높은 등급의 체스 괴물을 소환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파멸자 1성을 쓰고 있어요. 파멸자 1성을 쓰고 있고 내가 동굴족 사제, 요 동굴족 주도자를 쓰고 있으면 상대 파멸자를 죽인 다음에 이 친구가 스킬을 쓰면은 파멸자 2성이 소환이 되는 거예요. 마나가 100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네크로맨서 같죠? 다른 게임의 네크로맨서 같은 느낌인데 이걸 이용해서 무슨 덱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떠올리는 거는 신덱이에요. 실제로 아까 이 생각을 나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갖고 관전을 쭉 해본 결과 중국 어떤 친구가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봤는데 물론 뭐 순방은 못했어요. 5코스트를 신덱에다가 도배를 해서 그 친구들을 빨리 죽게 한 다음에 이 친구가 보면 재사용 대기 시간이 12초밖에 안 돼요. 여기다가 40 받고 회복의 호부 정도 주면은 무한으로 계속 소환을 하더라고요. 둥극만 안 맞으면. 그렇고 요거 이용해갖고 쓰면은 나쁘진 않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쁘지 않다라는 말은 좋지도 않다는 뜻이거든요.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성능이 그렇게 메타덱이 될것 같진 않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를 운이 좋아서 4코 3성이지만 운이 좋아서 4코 3성 동굴족 주도자를 만들면 우리 팀 파멸자 1성이 죽고 이 친구가 스킬을 쓰면 파멸자 3성이 소환이 되는 거예요. 만화 100으로. 아니면 뭐 상대 팀이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고. 이번 패치로 6기계가 뭐 딱히 너프를 안 먹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한창 이제 또 많이 물어보실 텐데 6기계 카운터가 뭐예요? 6기계 카운터가 뭐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4신 동굴족 주도자가 6기계를 굉장히 잘 잡아요. 왜냐면 상대 기계가 죽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그 친구를 2성으로 계속 데리고 오는 거야. 상대 파멸자 2성이 죽으면, 나도 파멸자 2성 뽑고, 상대 자이로 2성이 죽으면, 자이로 2성을 뽑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좀 재미는 있어 보이는데, 성능이 어떨지, 그리고 둠궁에 좀 취약하기도 하고, 4코스트 2성이라서, 둠궁에 좀 약할 것 같긴 한데, 아마 조만간 한번 해서 올려드릴 것 같긴 해요. 1등을 못 하더라도 한 순방 정도만 해도, 한번 올려볼까 생각 중이긴 한데, 근데 뭐이 친구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렇게 막큰 메타 변화는 없었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 동굴족 주도자가 나오면서 사제가 이제 세 마리가 됐죠. 광해 여신, 그리고 점술사, 동굴족 주도자가 생겼는데, 그리고 이제 3시너지가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라운드에서 패배했을 때 체수가 2 이상의 피해를 받는다면 20의 피해를 막아줍니다. 이거는 1시너지죠. 그리고 8 이상의 데미지를 받으면 녹색 점수를 얻습니다. 요거는 2시너지. 그리고 15 이상의 데미지를 받으면 적색 점수를 얻습니다. 이게 적색 점수가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체스 기수가 죽잖아요. 체력이 0이 되는 순간, 바로 죽지 않고 1의 생명력을 남기고 한번 살려줘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혹시 하스스톤 해보신 분들은 얼음방패라고 피 1만 남기고 살려주잖아요. 그거랑 같은 효과예요. 근데 이게 되게 먹기가 힘든 게, 사실 사제를 넣어놓은 상태에서 사제를 넣으면 일단 20의 피해를 막아주잖아요. 사제를 넣은 상태에서 15 이상의 피해를 받는다? 이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쓸만한 시너지인가? 과연 현실적으로 쓸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런 시너지가 생겼으니까 뭐 일단 알아는 두셔야 될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립니다. 근데 이게 막 실전성으로 막 3, 4지 올려갖고 뭘 노려보고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야수나 충대기 엄청난 트럭을 몰고 있는데 무조건 확정적으로 그 친구를 만나는 상황이야. 그러면 뭐 쓸만하려나? 3, 4지? 아 근데 난 이거 잘 모르겠는데 진짜 잘 모르겠어요. 15 이상 피해를 받으려면
일단 상대도 8레벨 이상이라는 소리고 그 정도 라운드가 진행됐으면 내 덱도 어느 정도 좀 만들어졌다는 상황인데 15 이상의 데미지를 입는다? 아, 정말 쉽지 않죠. 그리고 3, 4제를 신이고 한 명은 신이고 한 명은 동굴이고 한 명은 빙한데 이 따로따로 노는 시너지를 같이 쓴다?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갖고 요런 시너지도 나왔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하나 올렸죠. 용암조립사가 미국을 가니까 주술메이지는 이제 끝물이다. 뭐 요런 식으로 영상을 올렸는데 바로 갔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빨리 갈 줄은 몰랐는데 이번 패치로 갔네요. 이제 랭크랑 캐주얼에서 추방당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주술메이지는 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밑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다고 아예 주술이 못 쓸 만큼 구려졌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밑에 이제 주술 관련돼 갖고 아마 패치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거 말씀드리면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용주가 미국 가면서 그 초반 4동굴로 빌드업하는 행위들이 좀 많이 어려워졌죠. 왜냐면은 4동굴을 받으려면 이제 무조건 4코스트 이상 폭풍주술사나 아니면 그 동굴족 주도자를 무조건 뽑아야 되니까 이제 4동굴로 좀 초반에 꿀 빠는 거는 많이 힘들어지지 않았나. 빌드업 단계에서 좀 어려워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화염의 마법사가 코스트 변경이 있었습니다. 원래 3코스트였는데 2코스트로 변경이 됐고 대신에 이제 전체적인 능력치가 하락했어요. 예전에 이제 그 소총수가 3코스트에서 2코스트로 넘어오면서 이것저것 너프를 먹었는데 비슷한 느낌으로 너프를 먹은 것 같아요. 체력이 600, 1200, 2400이었는데 500, 1000으로 너프를 먹었고 사실 공격력은 별로 안 깎였어요. 공격력은 뭐 2, 5, 10 정도 깎였는데 대신에 이제 스킵 피해가 좀 많이 줄었죠. 스킵 피해가 원래 500, 800, 1200이었는데 300, 500, 700이요. 그러니까 3성을 찍어도 예전 화염의 마법사 2성만도 못하다. 근데 이게 그럼 너무 구려진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화염의 마법사가 2코스트가 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3라운드 3인간이 가능해요. 크메를 잡고 2라운드에 화염의 마법사를 샀는데 3라운드에 진짜 운 좋게 아르갈리 아니면 뭐 복수기사 뭐 아니면 또 뭐가 있죠? 느긴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그래갖고 3라운드에 인간을 먹고 빌드업하는 그런 행위가 좀 가능해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스노우볼이 굴러갈지, 그리고 이제 초반에 아예 그냥 깡으로 메이지로도 빌드업이 좀 가능해졌어요. 깡으로 화염에 와서 2성 찍고 펄스만 줘도 일 되게 잘할 것 같거든요. 데미지는 많이 낮아졌지만 뭐 공속 증가 효과 그대로 있고 공격력도 그렇게 크게 너프면 온 거 아니라서 오히려 물리 데미지는 좀 괜찮아진 거라서 좀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초반부터 인간으로 꿀빠는 인간 모으기가 좀 쉬워졌다.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삼성작을 해서 아니면은 뭐 구조류라든가 요런 데에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주술메이지가 없어지고 이제 구메이지가 한창 이제 떠오르는데 구조류랑 구메이지랑 이제 파츠가 좀 비슷해요. 화염의 마법사 그리고 걔 누구지? 만화의 원천을 같이 쓰게 되면은 그냥 뭐 별순위 빼고 우울에 넣으면은 바로 이제 구메이지로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상대가 만약에 후반에 여의봉을 들고 온다 그러면 나는 바로 그냥 구메이지로 전환을 하고 이런 식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염의 마법사랑 그 별빛궁수 삼성작을 하는 구조류가 좀 떠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쟁의 신 코스트 변경이 있었습니다. 1코스트였는데 3코스트로 갑자기 확 올랐어요. 신분 상승이 좀 있었는데 그만큼 근데 되게 좋아졌어요. 체력의 기존에는 700, 1400, 2800이었는데 800, 1600, 3200으로 증가했고 방어력이 5 고정해서 6 고정으로 버프를 먹었고, 그리고 이제 스킬에 추가 효과가 붙었어요. 기존에는 그냥 방패질만 이렇게 하고 데미지만 주는 거였는데 이제는 데미지도 올랐거든요. 데미지도 200, 250, 300에서 300, 400, 500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죠. 기존의 3성 데미지가 1성에 붙어있어요. 데미지뿐만 아니고 그 방패에 이렇게 맞는 애들이 그 구 사냥꾼 시너지 받은 거 마냥 뒤로 넉백이 돼요. 뒤로 물려나가지고 굉장히 좀 괜찮더라고. 그래서 무슨 생각까지 해봤냐면 전쟁이 친 삼성 찍고 유원대드로 사신을 한번 받아봐? 그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그건 둔 맞으면 그냥 깨꼬닥이라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이제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전쟁의 신 2성 쓰다가 제우스 그 천둥의 신 1성만 나와도 그냥 바로 갈아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3코스트가 돼버려서 3코 2성을 갑자기 제우스 1성 나왔다고 갈아버리기에는 너무 좀 고민이 될 것 같아. 그리고 탱킹력도 좋아졌고 또 4신 받으면은 쿨도 짧아가지고 딜도 꽤나 센 편이라서 이거는 좀 천둥의 신 2성 나오는 거 아니면은 그냥 전쟁의 신 2성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반에 럭키로 나왔을 때 앞라인으로 쓰기에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신 얘가 1코스트였는데 3코스트로 올라갔기 때문에 신 초반에 이제 구성원 맞추기가 좀 까다로워졌다. 초반에 뭐 땜장이 2성 나오고 전쟁의 신 1성에다가 광해여신 하나만 있어도 펄스 넣어놓고 개꿀 빨았잖아요. 이제 그 행위가 조금은 어려워지지 않았나. 왜냐면 3코스트이기 때문에 잘 안 나와. 그거는 좀 힘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칼날발토 버프를 먹었습니다. 소환물 영웅곤 마법 저항력이 0이었는데 10으로 버프 먹었어요. 뭐 너무나도 이제 메이지 같은 기물들한테 무기력하게 죽는다 약간 요렇게 생각을 했는지 마저를 줬네요. 근데 요거는 뭐 메타에 전혀 변화가 없는 거고 사실 이거 마법 저항력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몰랐어요. 이런 것까지 알면서 게임은 안 하니까 뭐 아무튼 좀 좋아졌다, 발톱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시너지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용암 주술사가 미국을 갔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예요. 4주술이 버프를 먹은 게 왜 버프를 먹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용암 주술사가 미국을 감으로 인해서 4주술을 맞추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주술을 다시 버프해주는 거는 이거는 당연한 수순이었고, 그러니까 플러스 1골드 가치의 기물이 나올 확률이 원래 65%였는데 이걸 40%로 줄였고 플러스 2 비용의 기물로 변신할 확률을 35%에서 60%로 대폭 올려줬습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거죠. 이거 이제 주술이 이제 아예 사장된 건가 아예 못 쓸 만큼 구린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신덱 같은 데서 사실 주술 안 쓰면은 너무 둥궁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굴을 못 받는다는 느낌으로 가야지 주술을 안 쓴다는 느낌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저는 이제 신덱이 좀 다시 슬금슬금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은 내가 뭐 판다로 럭키 비치 장군을 뽑았다 그러면은 여전히 주술 메이지도 할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도사를 써서 4주술을 받는 거는 신덱이니까 가능한 거고 신덱이 아니고 내가 메이지에 좀 섞어 쓰고 싶으면은 럭키 비치 장군이나 아니면은 점성술사가 나오는 판 그런 판도 주술 메이지가 아직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는데 좀 어려워졌죠. 예전에는 그냥 용주 하나만 뽑으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 용주가 없기 때문에 점성술사가 안 나오면 마도사를 써야 되니까 4주술 맞출 때. 그래서 주술 메이지는 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울 것 같고 신덱에서는 좀 쓸만하지 않나. 동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신덱에서는 주술사는 아직 쓸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나머지는 뭐 스토리 추가 뭐 이런 거 됐다는데 저는 스토리 이런 거 잘 안 봐가지고 뭐 보실 분들은 참고를 해보시고.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3코스트 뭐 화염마법사가 2코로 변하고 전쟁의 신이 3코로 변하고 용주 미국 가고 뭐 새로운 사제가 나오고 뭐 여러가지 변경사항이 있었는데 메타는 좀 변하긴 했어요. 오늘 해보니까 주술 메이지가 이제 거의 그냥 전멸을 해버렸고 거의가 아니고 그냥 전멸을 해버렸고 그 자리에 약간 구메이지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구메이지, 그러니까 주술 메이지를 즐겨 하셨던 분들은 이제 구메이지를 다시 하시면 될 것 같아. 사실 구메이지가 1티어였는데 사장된 이유는 주술 메이지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드 카운터였던 주술 메이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메이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메이지를 하면 된다. 오늘 해본 소감은 딱 그 정도입니다. 또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변한 게 없네요. 주매 없어지고 구매 떡상하고 요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면 기계를 안 건드렸기 때문에 기계 여전히 좋고 구조류 여전히 좋고 이제 구매이지 좋고 딱 요 정도. 1티어 정리해달라고 하면은 구매, 구조류, 6기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